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의 활약에 대한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소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플레이를 보여왔던 김하성이 이번 시즌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야말로 슈퍼스타급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홈런을 쳐내면서 김하성의 페이스는 그야말로 미친 것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3일 김하성이 뛰고 있는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 필드에서 방문 경기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콜로라도 로키스였는데요.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하성은 당연히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1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3타수 2안타 2볼넷 1홈런 1타점 3득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훨훨 날았다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활약이었는데요. 이번 홈런은 김하성의 시즌 15호 홈런으로 8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타율은 0.281에서 0.284로 상승하면서 곧 3할대로 넘기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죠. 345타수 98안타, OPS는 0.822에서 0.838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갖춘 내야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김하성은 3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1회 첫 타석에 서자마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콜로라도의 상대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리랜드였는데요. 그의 시속 146km 포심 패스트볼 3구를 김하성이 쳐내면서 왼쪽 담장을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홈런의 속도는 시속 166km에 비거리는 130m로 그야말로 대형 홈런이었죠. 시원한 속도로 빠르게 좌측 담장을 넘어가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쳐낸 이후 김하성의 홈런포는 잠시 멈칫했었는데요. 8경기가 지난 이후 다시 한번 홈런을 쳐내면서 시즌 15호 홈런을 달성한 것입니다. 선두타자 홈런으로는 이번 시즌 4번째였죠. 여전히 홈런의 페이스는 아주 빠른 편이라서 이번 시즌 20홈런 20도루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려면 아주 많은 경기를 치러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날 경기에서 김하성의 공격은 비단 이 홈런 하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에서 시원하게 홈런을 쳐낸 김하성은 3회 등장에서는 1사 후 볼넷 뒤에 후안 소토가 시즌 23호 2점 홈런을 쳐낸 기회를 잡아 홈을 밟으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한 경기에 2출루 이상을 일컫는 멀티출루 기록 역시도 11경기로 늘렸는데요. 지난달 23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 이후 멀티출루를 쭉 이어오고 있으니 이 역시도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회에는 중전 안타를 쳐냈고 9회 1사 2루에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내 네 번째 출루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3전 홈런을 쳐내면서 김하성은 또다시 홈을 밟으면서 득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공격력이 그야말로 불을 뿜으면서 콜로라도를 폭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이날의 홈런이 시즌 19번째 홈런으로 빅리그 통산 1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의 빼어난 활약과 다른 선수들의 준수한 플레이로 인해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콜로라도를 무려 11-1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이겼는데요. 이로 인해 시즌 54승 55패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하성의 타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의 타율은 계속해서 2할 중반대에 머물면서 리그 최상급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3일 경기를 끝낸 이후 그의 타율은 현재 0.284로 치솟았습니다. 3할의 타율은 사실 정말 꿈의 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적이죠. 하지만 김하성의 현재 경기력이라면 꿈이라고만 부를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물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만 불가능이 아니기도 하고 현재 시즌 종료까지 아직 남은 경기가 상당히 많죠. 3일 경기에서처럼만 계속해서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김하성은 적어도 2할 9푼 정도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하성의 홈런 페이스는 그야말로 미친 수준이지만 그의 공격력은 비단 홈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김하성의 가치가 오로지 방망이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의 타격뿐 아니라 도루의 기록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샌디에고 파드리스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를 가졌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역시도 김하성은 대단한 성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그는 5타수 2안타로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또 한 번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안타로는 무려 8경기 연속이었죠. 심지어 이날은 안타뿐 아니라 도루까지 한 개 성공하면서 시즌 도루 22개라는 기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20-20 클럽은 홈런만이 아니라 도루 역시도 20개 이상을 기록해야 해서 더욱 어려운 기록이기도 한데요. 김하성은 이미 22개의 도루를 성공시킨 것이기에 홈런만 5개를 더 쳐내면 아시아인 내야수로서는 처음으로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이 얼마나 빠르고 센스가 좋은지 도루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 2일 경기에서 김하성은 어깨가 부상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김하성은 3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 당시 상대팀의 포수와 충돌하면서 어깨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심지어 충돌 직후 부상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교체가 될 정도였습니다. 결코 가벼운 충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덴버에서의 경기에는 바로 나섰고 이 경기에서도 7경기 연속 안타 기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는 8경기 연속 안타, 심지어 멀티 히트를 기록했던 것인데요. 말 그대로 미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하성은 5회 1사 1, 2루 상황에서 내야 안타를 쳐냈고 9회 1사 1, 2루 찬스에서 안타를 쳐내며 멀티 히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안타의 경우 팀이 1대 1로 맞서던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천금의 안타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로 김하성은 시즌 40번째 타점을 쌓았습니다. 김하성이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활약을 펼치면서 샌디에고는 8대 5로 콜로라도에 승리를 거두었죠. 김하성은 도루를 한 개만 더 성공하면 2010년 추신수가 기록했던 한국인 빅리거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을 부수게 됩니다. 아직 시즌 종료까지 상당히 많은 경기가 남았기에 이 기록은 갈아치우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될 텐데요. 김하성의 활약을 많은 현지 언론과 팬들이 열광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메이저리그의 전문가들 역시도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김하성을 단순히 홈런만 잘 치는 선수로 보지는 않고 있어서 더욱이나 눈길을 끄는데요. 전문가들은 김하성이 단순히 타격감이 좋거나 수비력만 좋은 한 방향의 선수가 아닌 모든 면에서 클래스가 다른 선수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인 극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태까지는 김하성이 그저 수준이 괜찮은 준수한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 정도로 취급받았다면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급 스타이자 최우수 선수급인 선수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인 내야수로서는 최초의 전리그 스타급 선수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죠. 이렇게까지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김하성이라는 선수에 대하여 현지의 샌디에고 팀팬들은 당연하고 그 외 미국 야구팬들 또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스타급 선수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팬들은 현재 계속해서 경기마다 자신의 기록을 깨고 있는 김하성이 과연 이번 시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리그에서 활약했던 한국인 명선수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성과를 넘어서는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하성.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과연 그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